자, 그럼 이제 한국 시리즈 관련해서 이제 시대별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는 한국 시리즈, 정말 이 극적인 시리즈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원년도부터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그 6차전에 베어스 선발이었던 김유동 선수가 이제 2회 초에 일단 솔로 홈런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점 차로 간신히 앞서 있던 9회 초에 이선희 투수로부터 정말 그 9회 초에 와, 9회 초에 그 그랜드슬램을 날려버려서 승리를 굳혔죠. 그 그랜드슬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9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승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6차전 한 경기에서 원맨 쇼를 한 덕분에 김연경 선수는 시리즈 MVP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 포스트 시즌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미쳐주는 선수가 나오면, 그 미쳐주는 선수가 나올 경우 그 시리즈를 이겨요. 그 미쳐주는 선수가 정말 시리즈에서 그 결정적인 시리즈 승리 결정적인 역할을 해. 그럼 그 선수가 MVP가 되는 거예요. 그 박정권 선수가 현재 그 가을야구 크레이지 모드엔 대표 주자죠. 그리고 박정권 선수가 유독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데이비드 프리즈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둘다 어차피 시대가 비슷했구나. 그 2010년에 박정권 선수가 한국 시리즈 MVP였고, 2011년에 데이비드 프리즈가 MVP였으니까. 그 월드 시리즈 MVP요. 그렇고, 1984년에 김성근 전 감독이 당시 감독이 베어스 감독이었어요. 김성근 전 감독이 베어스 감독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베어스가 너무 강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라이온즈의 김영덕 감독이, 김성근 전 감독 알잖아. 그래서 그 베어스보다는 롯데 자이언츠가 조금 더 만만하다 싶었어. 그리고 이제 당시 라이온즈는 그 KBO 리그 초창기의 에이스들 중에 한 명이었던 김일용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김일용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 시리즈 파트너로 롯데 자이언츠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그 정규 시즌 후반기 경기에서 좀 약간 고의성으로 지는 것 같은 게임을 한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하고 롯데 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서 올라왔어요. 김영덕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됐어.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 김일용 선수가 있었듯이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에이스 최동원 선수가 있었던 거야. 김일용 대 최동원의 대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리즈 자체는 그두 팀이 뼈빠지게 한국 시리즈 올라오고선 김일용 대 최동원의 대결로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삼성이 이겼던 세 경기는요, 전부 그세 경기 모두 승리 투수는 김일용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롯데가 이겼던 그네 경기는 전부 다 승리 투수가 최동원 선수가 된 거야. 그래서 당시 김일용 선수가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져서 3승 1패를 기록했고, 그이 김일용 선수의 1패는 한국 시리즈 7차전이었어요. 한국 시리즈 7차전 때 김일웅 선수하고 최동원 선수가 진짜 맞불을 놓은 거야. 진짜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그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최동원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죠.
그리고 그 최동원 선수는 1, 3, 5, 6, 7차전 무려 5경기를 등판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경기를 구원으로 나왔을 뿐 나머지 4경기를 선발로 나와요. 1, 3, 5, 7차전 선발 등판이었고요. 그래서 더 최동원 선수가 더 엽기적인 기록이라는 거는 그 1, 3, 5, 7차전은 모두 완투였고 6차전은 5회 구원 등판에서 경기를 끝까지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었던 강병철 감독은 1992년에도 이때 염종석 선수를 좀 많이 혹사를 시켰어요. 우승하긴 했지만. 그래서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웃자노.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3, 5차전 완투하고 5차전 완투패였을 거예요. 그리고 6차전 구원승, 5이닝 구원승. 근데 아마 중간에 아마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매디슨 범가너가 2014년 월드시리즈 7차전 때 그랬잖아요. 5회부터 나와서 9회까지 던져서 5이닝 세이브를 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충분히 이건 구원승을 줄 만한 성적인데 세이브를 줬어. 어쨌든 하여간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6차전까지 4경기를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동원이 뭐 한번 해보입시다. 해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그 한국 시리즈 7차전 그 완투승 한 거예요. 그렇고 1900 잠깐만요. 1985년 삼성이 전반기 후반기 모두 1등에다가 그러니까 통합 우승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막 삼성이 옛날에 막 우승 못하는 팀이다라고 할때그 통합 우승을 빼고 논의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KBO 리그에서 공식으로 통합 우승으로 인정을 했어요, 삼성을. 근데 한국 시리즈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야구 인식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이야 우승팀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 1986년 때요. 그때 그 해태 타이거즈가 5차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잠실 경기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 야구 관람 문화가 엄청나게 더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그 1차전에서는요. 삼성 라이온즈 투수였던 진동환 선수한테 소주병을 투척하는 타이거즈 팬이 있었는가 하면 3차전에서는 해태 타이거즈가 승리를 하니까 그 흥분한 일부 관중들에 의해서 해태 타이거즈의 구단 버스가 불에 탄 적도 있었어요. 안타까웠던 소식이죠. 어쨌든 그때 타이거즈가 우승을 해버렸고 그 다음 시즌에 다시 1987년 한국 시리즈 때 리턴 매치를 했는데 삼성에서는 서력을 하고 싶었겠지만 해태 타이거즈는 아싸리 그냥 4연승 스윕으로 아예 잠실 경기를 만들어버리지 않은 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1989년에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처음 올라왔을 때였는데, 그때 이글스가 처음 2년 동안은 하위권에만 있다가 3년 만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팀이었죠. 근데 결과는 6차전에서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지만, 그래도 6차전까지 갔다는 것이 나름 이글스가 선전했다는 얘기를 들은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때 투수가 좀 많이 혹사했던 그런 경기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글스는 1989년 때 다시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때는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에도 휴식일이 5일이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쉬었던 이글스로서는 오히려 경기 감각이 안 올라와서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1990년 한국 시리즈 때는 이제 LG 트윈스가 MBC 청룡에서 팀 이름을 바꾼 첫해 이제 백인천 감독 체제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사전 전승 수입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경기가 시리즈가 대구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때 대구 시민 야구장이 있었을 때잖아요. 지금도 야구장 자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기장 쪽에서 대구광역시 쪽에서 일단은 그 우승 축하 행사 이런 거를 협조를 안 해줬어. 그리고 대구 팬들이 요즘은 순하디 좀 많이 순하다곤 하지만 전투력이 엄청나요. 특히 해태 타이거즈 구단버스가 그막 불탄 사건도 있잖아. 불 질렀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한국 시리즈에서의 그 상대 팀의 버스를 태워버린 전력이 있는 삼성이다 보니까 그 관중들이 막 LG가 거기서 대구에서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고 막 우승 확정 막막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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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 막 만세 부르고 세레모니 하고 그러면 그막 관중들이 난동 피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일단은 그 백인천 감 LG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우승 확정되자마자 되게 조용하게 그냥 팬들한테 관중들한테 인사만 하고 그 바로 더그아웃으로 딱그 클럽하우스 그 라커룸으로 가버렸대요. 라커룸으로 가고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구단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서 우승 축하 파티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4차전 끝났을 때, 그래 대구 관중들은 그래도 팬들은 요즘은 팬들은 매너 있어요. 상대 팀이 우승이 확정되면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박수는 쳐줘요. 시리즈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1991년 한국 시리즈 때는 해태 타이거즈가 4연승으로 수입을 하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수입이 안될 뻔한 경기가 있었어요. 1991년 한국 시리즈 3차전 때 그때 해태 타이거즈하고 하나 이글스였 빙그레 이글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3차전 선발 투수가 역대 KBO 리그 최다승 투수인 그 송진우 투수 코치죠. 현재 송진우 코치인데 이 송진우 코치가 당시 3차전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하마터면 그 당시 퍼펙트 게임을 할 뻔했어요. 한국 시리즈 퍼펙트 게임을 할 뻔했는데 그 월드 시리즈에서요. 그 포스트 시즌에서 노히터 게임이 딱그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스트 시즌 노히터 게임이 딱두 번밖에 없거든요. 한 번은 그 로이 할라데이의 노히터 게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양키스 투수인데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월드 시리즈 퍼펙트 게임 하나 있어요. 퍼펙트 게임 하나 있고 그때 희생양 다저스였어요. 그리고 그 KBO 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노히터 게임은 딱한명 있어요. 1996년 한국 시리즈 4차전 때 당시 현대 유니콘스 선발 투수 나왔던 그 전천우 투수였어요. 참고로
정명원 선수가 그때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유일한 노히터 게임을 기록한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송진우 코치가 당시 퍼펙트까지 깰할 뻔했는데 문제는 8회 초 투아웃에서 야수들이 파울 타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웃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다는 게 원래 그 노히터 게임이나 퍼펙트 게임이 나오려면 그 투수만 잘해서는 안 돼요. 물론 투수가 엄청나게 잘해야 노히터 게임이 나오고 안타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수비수들이 도와주지를 못하면 퍼펙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수비수들까지 도와줘야 돼요. 퍼펙트 게임은. 노히터 게임은 실책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무사사구, 무피안타, 무사사구였는데 퍼펙트 게임이 아니고 노히터 게임이 된 경우도 있어요. 실책으로. 어쨌든 그 파울타구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송진우 코치는 그 파울타구를 놓쳤던 그 상대 타자에게 퍼펙트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송진우 코치가 퍼펙트가 깨진 그 다음 순간부터 타이거즈 타선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송진우 코치는 퍼펙트 깨진 것도 서러운데 패전투수가 됐어요. 퍼펙트 깨진 것도 서러운데 패전을 당했어. 그리고 결국 그 시리즈는 4차전에서 타이거즈의 수입으로 끝나서 잠실 경기가 열리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1993년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그 1993년 한국 시리즈 6차전 때 시청률이 무려 32.1%가 나왔어요. 역대 1위에요. 그 KBO 리그 중계 역대 시청률 1위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 1993년 타이거즈의 엄청나게 무서운 신인이 있었죠. 바로 현 LG 트윈스 코치로 가게 되는 이종범 코치. 이종범 코치가 1993년이 데뷔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시리즈 당해 시리즈 최고 타율에다가 그 당시 이종범 코치가 한국 시리즈에서 7번 도루를 시도해서 7번을 모두 성공했어요. 도루를 7번이나 시도한 거야. 그래서 한국 시리즈 6차전 때 다들 TV 앞에 앉은 거야. 이종범이 과연 오늘도 뛸 것인가? 오늘도 훔칠 것인가? 그리고 훔쳤지. 그래서 결국 그때 이종범 코치가요, 1993년 그때 신인상을 못 땄어요. 그때 신인상은 양준혁에서 리언이 땄어요. 양준혁이 땄고, 그 대신에 이종범 코치는 한국 시리즈 MVP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고 1995년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되게 높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전년도 하위권이었던 팀들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고 그 오비베어스 대 롯데 자이언츠였거든. 거기에다 서울 팀대 부산 팀의 대결이었잖아요. 경부 시리즈다 보니까 관심이 엄청나게 컸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1995년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시청률이 KBO 리그 역사상 역대 2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 특히 이제 그 두산 베어스는 1994년 시즌 종료를 앞두고 그 항명파동이라는 별로 안 좋은 분위기도 겪었던 팀이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우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어스는 1996년 8팀 중에 8등을 하는 바람에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꼴찌를 한 디펜딩 챔피언이 되고 말았어요. 디펜딩 챔피언 꼴찌로 유일한 사례예요. 그리고 1996년 한국 시리즈 때는 그 4차전에서 포스트 시즌 역대 유일한 노히터 게임이 나와요. 그때 현대 유니콘스가 4차전에 4대0으로 이겼거든요. 정명원 코치가 당시 선발로도 나오고 마무리로도 나오고 전천으로 나오던 선수였는데 당시에 4차전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노히터 게임을 해버린 거야. 노히터 그 포스트 시즌 역대 유일 사례예요. 왜냐면 그 배영수 선수의 그 2004년 한국 시리즈 4차전 그 역투는 완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10이닝만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6차전에는 혜태포수였던 최혜식 선수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4승 2패로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는 당시 임창용 선수가 신인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임창용 선수가 그때는 마무리였잖아요. 근데 임창용 선수가 그렇게 모르겠어. 포스트 시즌에서 마무리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5차전 세이브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KT위즈 새로운 감독이 되는 이강철 감독이 아마 제가 제 머릿속 기억이에요. 왜냐면 제가 1996년 한국 시리즈는 진짜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 4차전 정명원 코치의 노히터 게임도 봤고 그리고 5차전 때 이강철 코치가 세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6차전 때 다시 이강철 코치가 선발로 나와서 승리투수가 됐고 결국 한국 시리즈 MVP가 됐어요. 이강철 코치가. 그리고 이강철 코치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선수가 현재 기아 타이거즈 코치였던 이대진 코치예요. 이대진 코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와서 경기를 끝냈어요. 아마 그때는 점수차가 좀 있어서 임창용 선수가 등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시리즈가 그냥 기울어가지고. 그리고 뭐냐? 1998년 한국 시리즈 그때 6차전에서 박찬호 씨가 시구를 했었죠. 그때 박찬호 씨가 방콕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때 한국에 귀국을 한 상태였거든요. 일찍 귀국을 해서 시구도 했었어요. 그때 박찬호 씨가 시구를 했었고 그때 이제 현대 유니콘스 하고 그 LG 트윈스가 붙었는데 상대 전적은 LG가 앞섰지만 정민택 코치하고 그 박재홍 해설위원이 그때 투타에서 아주 괴물 같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4승 2패로 시리즈를 끝냈고요.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 최초이자 인천연고 팀이 최초 우승이 됐어요. 현대 유니콘스가 2000년에 연고지를 수원을 이동했고 그리고 2007년에 SK 와이번스가 다시 우승을 하게 되죠. 인천연고팀이 조금 모르겠어. 인천연고팀 같은 경우는 그 지방팀들이 수도권 팀으로 올때 제일 먼 곳이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천 쪽이 관중이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1999년 한국 시리즈. 이때 한화이글스는 플레이오프를 굉장히 쉽게 통과했고 롯데는 플레이오프에서 7차전까지 삼성라이온즈하고 엄청난 치열한 대결을 펼쳤죠. 막그 펠릭스 호세가 관중들 야유에 막 난동해서 막 배트 막 휘둘러 나 퇴장당하고.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결국 한화이글스가 우승했는데 문제는 1999년 한국 시리즈 이후 한화는 그
2006년 한국 시리즈 진출을 마지막으로 준우승 이후 한국 시리즈 땅을 못 밟고 있고, 롯데는 1999년 한국 시리즈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000년 한국 시리즈 때는 1, 2, 3차전을 현대 유니콘스가 이기고, 4, 5, 6차전은 두산 베어스가 이겨서 리버스 스윕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이 리버스 스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7차전에서 톰 퀸란이 등판해서 혼자 원맨 쇼를 하는 바람에 현대가 우승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때 두산이 엄청나게 분전을 하면서 강한 인상을 줬고, 결국 두산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국 시리즈를 어떻게 밑에서 올라와서 업셋으로 우승을 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7전 4선승제 리버스 스윕은 결국 이때 두산이 성공 못하고 2004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 리버스 스윕으로 아메리칸 리그 우승,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4경기 스윕으로 끝내버리면서 반비노의 저주를 풀죠. 그리고 2001년 한국 시리즈.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준 플레이오프부터 올라왔던 두산 베어스가 이겨버리죠. 3차전하고 4차전은 엄청난 화력전 끝에, 그래서 그 역대 한국 시리즈 단일 시리즈에서 역대 최다 득점 1위가 2001년 두산 베어스고, 역대 2위가 2001년 삼성 라이온즈예요. 그만큼 2002년 한국 시리즈는 난타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김응용 협회장은 이때 처음으로 준우승을 했어. 남들은 준우승 한번 하기도 했는데, 김응용 협회장은 한국 시리즈 우승 9번 하고 나서 처음으로 준우승을 했던 그 시즌이에요. 그리고 2002년 한국 시리즈. LG 트윈스. 정규 시즌 4위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었고, 그, 진짜 명승부를 거치면서 한국 시리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4차전까지 삼성이 삼성 1패를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잠실에서의 5차전을 LG가 이겨놓고 대구로 건너오게 된 거야. 그리고 6차전에서 LG가 9대6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LG가 9회 초까지 9대6으로 앞서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명장면일 거예요. 9회 말, 진짜 승부는 9회 말부터였어요. 9회 말 원아웃, 김재걸 선수가 2루타로 나가고 티슨 브리또가 볼넷으로 나간 1, 4, 1, 2루 상황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계속 부진하던 이승엽 씨가 타석에 들어선 거야. 이승엽 홍보대사가 타석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김응용 협회장은 이승엽 씨를 그 중심 타선에서 안 빼고 있었어요. 이승엽은 3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LG 트윈스 마운드는 당대의 최강의 왼손 마무리 투수였던 이상훈 코치예요. LG 트윈스 이상훈 코치. 그 이상훈 코치가 올라왔었는데, 그건 더군다나 왼손 투수잖아요. 왼손 타자인데. 근데 거기서 이승엽 홍보대사가 진짜 믿기지도 않는 3런 홈런. 동점 3런 홈런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그 생각하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삼성 팬은 아니지만, 야, 그 장면이 진짜, 그때까지도 내가 뭉클해요. 왜냐면, 그 홈런이 터지고 나서, 이승엽 씨가 진짜 울었어요. 진짜 막 펑펑 울었어. 그때는 되게 젊을 때였지만, 그래서 그 동점 홈런 날리고 나서 이제 이겼구나, 이길 수 있구나 하면서 엉엉 울었대. 그리고 이승엽 그 3런 터지고 LG는 투수를 바꿨는데,
블론 세이브가 나오니까 투수를 바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 타자는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마해영 씨였던 거야. 그리고 마해영의 백투백 워크오프 역전 백투백 역전 워크오프 홈런으로 한국 시리즈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끝내는 홈런은 최초였어요. 진짜 이때가 그 경기를 진짜 내가 중3 때 그때 생방송을 봤는데 그때 11월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 바람에 시즌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때도 대한민국이 경기를 하는 날에 한정해서 경기가 없었죠. 그래서 시즌이 굉장히 늦게 끝났었는데 그때 와 진짜 쩔더라. 그리고 2004년의 한국 시리즈 그 2004년의 한국 시리즈는 그 한국 시리즈가 9차전까지 갔던 유일한 시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2004년 한국 시리즈는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무승부 규정이 얼마나 그막 어이가 없었냐면요, 그때는 무승부가 성립되는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는 막 경기 좀 빨리 좀 끝내자고 하면서 그 경기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추가 연장 이닝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까지 무승부 규정이 포함이 돼 있었던 시대예요. 2004년에는. 그래서 한국 시리즈 2차전하고 한국 시리즈 7차전이 경기 시간 4시간을 넘어버려 가지고 연장전을 가지 못하고 무승부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4차전은 그때 배영수 선수가 10회까지 안타를 안 맞고 무실점으로 하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10이닝 무실점인데 승리투수가 못 됐어요. 그때 진짜 그 배영수 선수의 그 역투. 그때는 진짜 배영수 선수가 그때 정규 시즌 MVP 먹었잖아요. 정규 시즌 MVP 먹었던 시즌인데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죠. 근데 그때의 그 강렬했던 역투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불구하고 연장 12회까지 0대0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무승부 규정은 총두 가지였어요. 경기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거나 연장 12회까지 갔을 경우 무조건. 그래서 이때 6차전까지 치렀을 때두 팀이 2승 2패밖에 안된 거야. 그리고 7차전인데 7차전 또 무승부가 나온 거야. 그래서 7차전 무승부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패러디 얘기가 나왔죠. 인터넷 게시판에 2031년 한국 시리즈 한 몇백 몇십 몇 차전.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 정도인데 이제 8차전과 9차전을 계속 연속으로 잠실에서 치렀죠. 그때 현대가 두 경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때 경기가 얼마나 이제 시리즈가 너무 루즈해지니까 원래 한국 시리즈 9차전을 하는 날 잠실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늦추게 될 경우 너무 더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었고 그 진짜 완전히 그러면 이제 기온이 영하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를 강행을 했고 그리고 그 뭐냐 정말 두팀 모두 처절하게 경기를 하면서 특히 9회에는 그 뭐냐 너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평범한 내야 플라이를 그 놓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래서 경기 개시 4시간은 넘어가면 무조건 무승부 처리되는 그 정말 역대 최악의 규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무승부 경기가 두 경기나 있었어요. 한 번은 12위까지 가서 무승부였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2004년이 끝난 뒤에 무승부 규정에 대해서는 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승부 규정에서 시간 제한제가 시간 제한이 그때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고요. 그 이후 2005년부터 고정됐어요. 정규 시즌은 12회까지, 그리고 포스트 시즌은 15회까지 갔을 경우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 처리를 해요. 근데 그 2006년 한국 시리즈는 1차전 삼성이 이기고 2차전은 비가 내려서 하루씩 늦춰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겼어. 근데 이제 5차전에서 무승부가 나오고 6차전에서 결국 삼성이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 2006년은 류현진 선수의 데뷔 시즌으로 하나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됐죠. 2001년 한국 시리즈가 그랬었어요. 삼성이 1승을 먼저 한 다음에 그 2차전을 해야 되는데 비로 하루가 밀린 거야. 그리고 두산이 그 우승을 했었고, 당시 삼성을 상대했던 팀의 감독이 김인식.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리즈 초반에 2연패 이상 당한 팀이 우승한 적은 2007년 SK 와이번스하고 2013년 삼성 라이온즈밖에 없어. 둘다 상대는 두산 베어스. 그리고 시리즈 초반 3연패를 당한 팀이 우승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요. 2000년에 7차전까지 끌고 가긴 했었지만 7차전에서 졌었죠. 그리고 2009년 한국 시리즈는 7차전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이 나왔죠. 나지환 선수가 시리즈 MVP였고요. 타이거즈 역사상 유일의 끝내기 우승이었어요. 그렇고 2010년 한국 시리즈 때는 한국 시리즈 4차전 때 대구에서 시리즈가 끝나버리니까 그 우승이 끝나고 그 선수들이 샴페인 세레모니를 하려고 하니까 그 뭐냐 대구 경기장에서 내야의 라이트를 오프를 시켜버린 거야. 소등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상식이 진행될 때까지 불을 안 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성근 전 감독을 다 행가를 치고 있는데, 그 김성근 감독이 그 이제 우승 후 인터뷰를 했죠. 올해도 생각대로 됐습니다. 근데 감독 행가를 사진만 생각대로 안 됐어요. 조명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사진이 망했어요. 그렇고. 2013년 때는요, 이때는 삼성이 1승 3패를 거두고 3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1, 2차전은 두산이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3차전을, 잠실에서의 3차전을 삼성이 이겼어요. 그리고, 4차전을 다시 두산이 이겼어. 근데 결국 준플레이오프부터 올라온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5, 6, 7차전은 삼성이 내리 이겨버려요. 그렇고 2014년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단일 리그 1위 더하기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4년 연속 삼성 라이온즈가 이 대업을 달성을 하게 되죠. 대업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2015년. 2015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이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했다면 역사상 최초의 5시즌 연속 우승 위협을 할 뻔했지만 신은 그대로 놔두질 않았죠.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는 중에 안지만 선수, 임창용 선수, 오승환 선수를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해가지고 윤성환 선수도 그래서 선발에서는 윤성환 선수 그리고 중간 개투에서는 안지만 선수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없는 와중에 마무리 투수 임창용 선수까지 불참하게 되면서 삼성 라이온즈는 팀 분위기 완전히 다운되고 그 1차전은 어떻게 꾸역꾸역 이겼지만 그 이후 그게 삼성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4연패를 당해버렸죠. 그리고 2016년은 그 2016년은 사실 그 한국 시리즈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두산 베어스가 그 다른 9팀하고 워낙에 전력 차가 컸잖아요. 그냥 선발 4명이서 다 끝냈잖아. 그 판타스틱 4로. 판타스틱 4로 다 끝내버려 가지고 그 판타스틱 4로 다 끝내버리는 바람에 그 이제 너무 재미가 없었던 시리즈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좀 재미없는 시리즈였고 그리고 야구 쪽 문제가 아닌 2016년 가을에는 박근혜 씨 때문에 문제가 너무 크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관심이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17년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할 때는 양현종 선수가 정규 시즌 MVP하고 한국 시리즈 MVP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돼요. 다만 5차전에서 두산 베어스가 좀 경기 중후반에 좀 엄청나게 추격을 하죠. 초반에 막 타이거즈가 엄청나게 점수를 벌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헥터 누에스를 끌어내렸는데, 그 타이거즈가 9회에 마지막 투수로 에이스였던 양현종 선수를 3일 휴식 후에 마무리 투수로 올려버리는 초강수를 뒀죠. 그 양현종 선수가 경기를 끝내버렸죠. 세이브로. 그래서 일사만루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완봉승에다가 세이브까지 하면서 한국 시리즈 MVP, 정규 시즌 MVP 다 땄죠. 그리고 그해 양현종 선수는 그 호랑이 한 마당이라는 그 팬미팅에서 호랑이 한 마당이라는 그 팬미팅 현장에서 그 다른 선수들과 함께 걸그룹 옷을 입고 원더걸스 선미 씨, 원더걸스 출신 선미 씨의 그 가시나 춤을 추는 충격과 공포를 보여줬다는. 뭐, 이쁜 날 두고 가시나? 가시나 춤을 췄었죠? 나는 그게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그 가시나 춤춘 게. 어떻게. 그 양현종 선수의 투구보다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렇게 아직 뭔가 그런 경기 외적인 이슈가 또 포스트 시즌에 있었죠.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떨어진 이후 이제 선수단 정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랑이 한 마당 그 행사하는 날부터 이제 타이거즈 팬들이 그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와가지고 그 김기태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그 김기태 감독하고 그 조계현 단장
뭐 그런 상대로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포스트 시즌까지 나간 팀인데도 그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모르겠어요. 좀 사퇴? 솔직히 이거는 이제서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퇴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이 문제가. 그 임창용 선수 방출 처리를 했죠. 그렇고 근데 이 선수단을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 깨끗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아요. 이게 사람이 좋게 헤어지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김건모 씨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 수 있는 현실은 없는 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 좀 어떤 쪽이든 좀더 서로가 더큰 상처가 되는 일 없이 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 시리즈는 굉장히 지금 재밌게 흐르고 있어요. SK 와이번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그 포스트시즌 상대 전적이 세 번의 시리즈를 모두 이긴 적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앞서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비로 시리즈가 하루씩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어. 그래서 원래 오늘 요 컨텐츠는 하마터면 오늘 못할 수도 있었어요.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로 미뤄지면서 제가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하게 됐고요. 대신에 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 시리즈 일리미네이션 게임이 될 수도 있는 5차전을 제가 중계를 못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하는 4차전 경기는 중계를 할 거예요. 오늘 밤 4차전 경기는 중계를 할 건데, 토요일 5차전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중계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낮에 스케줄이 있게 됐어. 그래서 제가 5차전은 경기를 중계를 못 하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만약에 6차전 이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6차전과 7차전은 모두 중계를 할 거예요. 6차전과 7차전은 모두 중계를 할 거고, 만약에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는 6차전, 7차전의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 이제 하루씩 미뤄졌으니까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는 화요일 밤에 하는 역사 교육 방송을, 근데 사실 그 주는 한번 쉴 거예요. 쉰다기보다는 그 주는 목요일 밤에 할까요? 목요일 밤에 제가 따로 뭐 원고를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목요일 밤에 그 목요일이 수능 시험 치르는 날이잖아요. 목요일 밤이 수능이니까 그때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수능 문제 풀어보는 교육 방송을 할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다음 주 교육 방송은 수능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수능 있는 주에는 따로 제가 교육 방송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야매라서가 아니고 제 전공이 전공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그거는 7차전까지 갈 경우에 한정해서인데 아마 왠지 그냥 다음 주 교육 방송 왠지 그냥 수능 방송만 할것 같아요. 참 그렇고요. 자, 그러면 무려 다섯 파트로 나뉘어진 한국 시리즈의 역사. 한국 시리즈의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와, 역시 나는